자, 이번엔 이제 2회입니다. 2회. 페이지 205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답은 3번이죠. 자, 우리 민법 1조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법률은 국회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국제법, 국제관습법도 그것이 만약에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수 없다는 점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아, 2번입니다. 사정 변경 원칙이 반영된 규정이죠. 다시 말하면 사후에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의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정 변경 원칙이 반영된 것은 대표적으로 3번 차임 증감 청구권이죠. 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성년 후견 개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1번은 요건이죠. 실질 요건입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법원은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수 있고요. 직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번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4번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자,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수 있는 행위는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일종의 처분 행위로 위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1번 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처분 행위로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네요. 5번입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기억. 자,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있고요. 특히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기억, 직권 존속의 생명 침해가 있으면 태아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 침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번, 증여는 받을 수는 없지만 유증은 받는 것이 가능하니까 니은번도 맞는 지문이죠. 디귿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아 스스로가 인지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디귿번은 X가 되고요. 1번, 니은처럼 유증은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여, 사인 증여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1번도 X가 되는 거죠. 자, 미음번입니다. 자, 우리가 태아가 권리 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출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정지 조건설. 태아 상태에서는 그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 능력이 없지만 출생을 하게 되면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 출생하죠. 또 해제 조건설. 태아는 예외적인 것에 대해서도 태아 상태에서 권리 능력이 있지만 사산하게 되면 출생하지 못하게 되면 있던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고 위하는 것이 해제 조건설입니다. 따라서 해제 조건설에 따른다 하더라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려면 사산하지 않고 출생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미음번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정지 조건설이든 해제 조건설이든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네요. 6번입니다. 미성년자 가배 친권자 의뢰 동의 없이 자기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 병이 보호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자, 일단 4번을 보시면
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단독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매매와 같은 계약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가 있고요. 거절은 단독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매매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거절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6번의 답은 4번이죠. 병이 선인 경우 친권자 을에 대한 거절권은 없습니다. 왜요? 거절권은 단독 행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죠. 7번입니다. 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우리가 임시 이사는 언제 선임하는 거냐면 이사가 없거나 이사의 결혼이 생긴 경우요. 이사와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3번 보시면 임시 이사는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적 기관인데 임시 이사가 아니라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특별 대리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일단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란 대표기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 대표권 1번 보시면 대표권 묻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이 아니면 X죠. 왜냐하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대표권이 있는 이사여야 하니까요. 2번은 맞습니다.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법인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 행위를 한 자연인들이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은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이 대표기관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이유는 대표기관 행위 자체가 법인 자신 행위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번처럼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3번은 먼저 X가 되고요. 4번도 X죠.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그 행위란 그 대표기관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4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할 것은 과실상기는 언제 하는 거죠?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과실상기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5번도 먼저 X가 되네요. 9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1번. 법인의 이사는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대표 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하는 것이지 과반수로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먼저 X가 되고요. 2번입니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되고요. 또 정관을 기재하고 그것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안 했다면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도 먼저 X가 되죠. 3번 이사는 직무 중에 일부 직무에 대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대리권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3번도 X가 되고요. 4번 이에 상반행위는 임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거죠. X입니다. 5번. 파산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다음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은이죠. 3번을 보시면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므로 3번이 답이고 3번이 유효한 경우죠.
나머지 것들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1번. 반사회적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조심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기로 하고 돈을 받기로 하는 것도 반사회적이지만 범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돈을 받기로 하는 것도 반사회적인 겁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질범을 대략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인질범을 가둬놓고 10억 주면 네딸안 주겠다라고 하길래 10억 줬다.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인 거죠. 따라서 3번.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라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11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궁박만 본인을 기준으로 하죠.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3번.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경설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5번이죠. 1회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 법률의 한 가지 예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입니다. 13번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나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우리가 1번 침묵, 묵비하는 것이 기망이 되고 위법한 기망이 되려면 고지해줄 의무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의 물건 가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고지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그 가격을 안 알려주는 것이 뭐가요? 위법한 기망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도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를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은 옳고 3번이 답이 되네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대리는 제3자가 아니죠.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쳤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상대방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4번도 X가 되는 거죠. 자, 5번이 이런 겁니다. 자, 강박행위의 위법성 둘로는 아닙니다.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한 강박이 되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강박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위법한 강박이 되는 것이니까 비록 그 수단이 부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 문맥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네요. 답은 3번입니다. 14번이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보시면 자, 시험 참잘 나옵니다. 표의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 효과가 생기고요.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뭐할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3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15번 문제를 풀어보죠.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갑을 위하여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이러한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번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2번 대금 지급 기한도 연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 원인의 적법 자체도 추정이 되고요. 특히 추정이 되죠, 그죠? 따라서 갑 스스로가 을의 대리권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특히 아직 등기하기 전이라면 상대방인 병이 을에게 대리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므로 3번은 먼저 맞는 지문이 되고, 그 다음에 4번이죠. 만약 을이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 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므로 4번도 먼저 맞는 지문이죠. 5번입니다. 자, 대리권 남용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따라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입장에서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본인의 입장에서 무효인 것이지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5번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병이 이를 알았다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한도에서 을은 무권 대리가 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갑소유 X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을은 갑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이러한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면 공방만은 갑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설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인 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므로 3번 병가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무경험은 갑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17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표현들이라는 것은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특별히 책임을 귀속시켜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죠. 따라서 표현들이가 성립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할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이에요.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한 상대방이고 또 병이 또다시 정에게 매매했네, 전매를 한 거죠. 그러면 나는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정은 을과 거래한 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정이 을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표현들이가 성립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제3자에는 당해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자 외에 전득자도 포함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18번입니다. 계약에 대한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을 보시면, 자, 본인이 추인하려면 다 해야 돼요. 따라서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또
변경을 가한 주인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거든요. 따라서 한번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하는 경우 그에 대해 할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것이 묵시적 의사표시인 거죠. 따라서 묵시적 추인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필요해요. 따라서 단순히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볼 수가 없고요. 2번, 본인이 이미 추인을 거절했다면 더 이상 대방은 철회할 수 없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4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항상 효력이 없다는 지문도 X죠. 다시 말하면 추인의 상대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상대방에게 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 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무권 대리의 계약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이 가나요?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어야 인정된다. X입니다.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이 인정되므로 5번 더머죠. X가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죠.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취소한 후에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인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이미 취소가 됐다면 이미 무효가 된 것이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는 추인할 수는 없고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법률행위의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추인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기한의 이익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 원칙.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고 채권자에게는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것. 무상인 행위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이세 번째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 이건 뭐죠? 유상인 행위죠. 그다음 네 번째 예외적인 거죠. 무상 임치 계약입니다. 아 꽁꾸로 물건을 보관해 주는 무상 임치 계약의 경우에는 채무자인 임치인만 기한의 이익이 아시겠습니다. 채권자죠, 그죠? 채권자인, 물건을 맡긴 채권자인 임치인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면 되고요. 따라서 3번, 무상 임치 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이 있습니다. 물론, 무이자 소비 대차는 무상이니까 채무자만 기한이겠죠. 따라서 무상 임치 계약은 채권자인 임치인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무상 임치와 무이자 소비 대차의 경우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1번부터 40번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